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시골 병원의 안내문이 올라와 화제입니다.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접수 시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동명이인이 접수되면 큰일 난다며 생년월일,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안내돼 있는데요. 병원에 접수하러 온 동네 어르신이 나를 모르냐며 자주 따지고 들어 참다 못해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. 특히 나를 모르느냐를 강조해놓은 것으로 보아 좁은 시골 동네 특성상 주민들이 자주 알고 지내기에 병원에서조차 당연히 나를 알지 않냐는 의미로 말한 것 같죠. 병원 접수 시 필요한 개인정보까지는 알기 힘들기에 직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면 좋을 텐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병원이 무슨 단골 식당인 줄 아나? 은행에서 일하는데 일부 손님들은 자기 얼굴이 신분증인 줄 안다. 시골 주민센터에도 저런 거 붙어있더라. 작은 지역이면 알만하긴 하지. 그래도 좀 알아주면 좋지 않나?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 네티즌은 병원에 서너 번 와놓고 자기 이름 모른다고 난동부리는 환자 많다며 5월 20일부터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오고 소란 피우는 환자들 생각에 벌써부터 힘들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